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이어트 로그입니다. 최근 비타민 바운티에서 저에게 케토 BHB 케톤 서플리먼트를 보내주셨는데요. 이것은 외인성 케톤 보충제이며 베타 하이드록시 부트레이트 케톤 솔트 필입니다. 즉 케톤 솔트 형태입니다. 케토시스로 진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의 성능이 궁금해서 이 제품을 먹기 전의 케톤 수치와 1시간 뒤의 케톤 수치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. 성분을 보시면 마그네슘 베타 하이드록시브레이트, 칼슘 베타 하이드록시브레이트, 소듐 베타 하이드록시브레이트가 800mg 들어있습니다. 800mg을 섭취하시려면 두 알씩 드시면 됩니다. 실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오, 향이 좋아요. 좋은 향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좋은 향이 나네요. 그러면 먹어보기 전에 케톤 수치를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. 케톤 수치 먹기 전 3.5입니다. 그러면 먹고 나서 1시간 뒤에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시간이 지났습니다. 과연 케톤 수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3.7로 0.2 올랐습니다. 1시간 뒤에는 BHB를 먹고 3.7로 0.2가 올랐네요. 이 제품이 혈중 케톤 수치를 높여주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그래서 케토제닉 식단을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 케톤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서 키토플루를 겪고 계시거나 아직 몸이 케톤 사용법을 잘 몰라서 몸에게 케톤 사용법을 가르치시기 원하는 경우, 또는 단기적으로 집중력, 운동 능력을 올리고 싶으시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가 비타민 바운티의 케토 BHB 케톤 서플리먼트 리뷰였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